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시면 매주 두 분께 티코 캐리어를 드립니다. 유하!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브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BGM 디카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대만 카트라이더인데, 대만 카트라이더만 있는 차, 포모사 비스트X. 대만 카트라이더에만 있는 포모사 비스트X를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옵션이 115입니다. 1152. 차는 약간 묵직하게 생겼네요. 크기가 오지게 크네요. 높이가 좀 높네. 자, 이걸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할게요. 210에서 밑구로 떨어져요. 속도가 다시 210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올라가네요. 209가 일단 기본 제품이에요. 199까지 갔나요? 자, 이번에 드리프트 감속 재볼게요. 감속은 얼마나 되려나. 감속 130 넘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한 125 정도 나올 것 같은데. 126. 어? 130대. 126에서 130 사이인 것 같은데. 톡톡이 검색하네. 톡톡이 한번 제거 속도도 한번 재보겠습니다. 아, 튕겼어. 310 몇까지 나왔죠, 방금? 아, 자, 톡톡이는 여기까지 하고요. 솔직히 약간 이온보다는 별로인 것 같아요, 이 차는. 네. 진짜 무섭다. 차가 여러분들 확실히 올해 좀 무겁다 보니까 이게 좀 안정감은 조금 있긴 하네요. 확실히 공만 타보겠습니다. 아, 저기요? 왜 그러세요? 이온보다 안 좋은 것 같아요. 게이지 충전도 아까 520이었나? 옵션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910, 910, 500, 950에 920 그리고 520이에요. 게이지 충전량이. 근데 중요한 거는 포모사 비스트가 이게 나온 지 좀 됐는데 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네요. 역시 이온이랑 비트를 많이 선호합니다. 제 맛에.
똑같은 거 얼마나 좀 맞은 거 같은데 일단 천공은 저렇게 나오는 거 와 좀 차이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 클리어 되죠 조금 후속이 할 때 탄력감이 조금 많이 좋네요. 아! 아! 와, 호우사 비슷해. 진짜 장점이 딱 있네. 아, 떨어질 때 진짜 안정적이야. 달라붙어. 이거 하나 있어. 뭔가 안정적이야. 떨어질 때. 점프도 하고, 점프도 뭐 이렇게 딱 있을 때, 그거 나서 딱 떨어질 때 안정적이야. 점프 막 많은 느낌. 호우사 비스텍스는 진짜 딱 하나의 장점을 얘기하자면 점프 드리블을 하거나 딱 착지할 때 차가 딱 공중에 떴다가 떨어질 때 그 땅바닥이랑 접착이 잘 되네요. 그거 하나 좋은 것 같고 게이지 차는 거라든가 토토기 토토라든가 좀 그런 거에서 보면은 부정한 것 같아요. 왜 일본 오픈 안 하냐고? 걸리세요. 걸리면 됩니다. 잘해 이등 야 뭔데 이등 뭐야 끝까지 따라와 야 잘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호모사 비스텍스를 리뷰해봤는데 그냥 쏘쏘입니다 레어 카트 바디고요 밑에 한자는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일단 이온은 950 910 950 910 이거든 그리고 게이지가 950 하... 게이지가 950이야 이건 근데 이온이 톡톡이라던가 이런거 감속도 되게 좋고 확실히 이온보다 비춰지네 옵션 딱 봐도 자 아무튼 여러분들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카에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만에서 볼 수 있는 포모사 비스텍스였습니다 여러분들 유빠